1991년 시작된 평창 군민대상, 효행과 문화, 봉사와 농업, 체육과 지역개발 등 6개 분야에 공헌한 군민들에게 주는 상입니다. 지금까지 개인 110명, 44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창군 의회가 수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 우선 봉사 부문에서 봉사 시간 등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봉사 시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으니 봉사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지 되는데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잖아요, 우리가. 딴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.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. 또 문화 부문에서는 군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소속돼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에게 상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군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출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게 보수를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다른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, 이게. 평창군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 시간을 심사에 참고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봉사를 했다 안 했다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보조금 단체 소속이라고 해서 관련 기준도 없는데 후보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봉사나 뭐 저 지역을 위해서 몇 년간 해왔냐를 보기 때문에 봉사 시간을 가지고 측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. 진짜 그분이 국민을 대표할 만한 분이다, 노력했다 이러면 공무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의원님을 받을 수 있는 거고. 이렇게 군의회에서 사실상 적격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수상자들은 명예롭지 않은 상은 받을 수 없다며 군민대상을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. 모자라다 그러면 내가 모자라는 거니까 그렇게 이길 필요도 없어. 그리고 난 상에 대해서 속이상한 게 없어요. 난 죽은 그만이니까. 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가면 되지. 평창군은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2004년까지 상금도 함께 수여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 이후에는 상금 없이 상장만 주고 있습니다. 수상자들은 아무런 혜택 없이 그야말로 명예만 주어지는 겁니다. 군의회가 군민대상의 공정성 문제를 공개 언급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 자칫 상의 의미까지 퇴색시킨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.